사랑하는 카페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12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방해와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천신만 고 끝에 공천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입수하였습니다. 입수한 결과 그동안 떠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같아서 새누리당 경기도당과 중앙당 클린 공천센터에 이의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저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저 정진구가 박창석 후보보다 17표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 투표 중인 노년층에게는 점수에 감점을 주고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젊은 층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해괴망측한 가중치 합산 결과로 인해서 제가 1.6% 차이로 공천장을 뺏겼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를 납득할 수 없기에 여론조사 과정의 녹취록과 또 여론조사 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보고자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관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탈당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가능한 도의원 출마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제가 또 다른 위치에서 열정적으로 제 역량을 발휘하여 가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